오늘 시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의 저도 입에 잘 안 익어요. 이영업부의 예. 박재영입니다. 뱅키스 그거는 안 쓰기로 했어요 이제. 안 쓰기로 했으면 제가 쓰려고 그냥. 아니 부서명에서 안 쓰는 거지. 저희 브랜드 남아 있죠. 네, 브랜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어땠어요? 코스닥은 조금 빠졌고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까? 들썩들썩했습니다. 들썩들썩. 코스피는 오늘 시초가는 플러스 17포인트에서 네. 다이렉트로 28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11시 반경부터 다이빙을 하기 시작해서 예.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1포인트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네요. 네.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환율이 오늘 9원이나 올랐습니다. 네. 환율이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뜻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예. 중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네. 이라크에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로켓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로켓을 발사를 해서요. 8명 가량이 사망을 했는데 예. 그중에 이란에서 가장 핵심 권력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죄송한데 이라크를 폭격했는데 네. 이란에 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저도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란 민병대 핵심 네. 장군이 네. 이라크가 얼마 전에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했는데 네네. 거기에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미국이 지명을 하면서 예. 그런 폭격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했다라는 아, 네. 소식이 들려오면서 예. 이거는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미군대라고 하나요? 군부군 거기서도 확인을 했고 국방성. 국방부에서도 확인을 네. 했고 예. 이제 이란에서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뭐 사실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가 후루룩 밀리기 시작하면서 28포인트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가 예.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서, 출발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출발은 아주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게 참 기분이 나쁜 게 그 본인들 증시는 올려놓고 공격을 하냐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 전에도 무역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쁜 소식 나올 때는 장 마치고 자기네들 추수 감사절 쉬는 날 그런 짓을 했거든요. 억울하면 미국 대통령 하세요. 제가 뽑아주신다면 뭐 어떻게 후보 등록이라도 한번. 그래서 어제 22포인트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르려나 보다. 네. 왜냐하면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2% 급등을 했습니다. 아하. 어제 우리 방송에서 뭐 하이퍼스케일러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AMD 이야기 하시고 네네. AMD가 어제 7%가 올랐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오늘 막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네. 장중에 아주 그냥 폭탄을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되면서 국제 효과가 급등했거든요. 지금 3% 오르면서 WTI가 63달러까지 올라간 거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네. 예. 뭐 훈구석이라든지 중소형 뭐 에너지 관련된 이럴 때마다 오르는 주식들 그렇죠. 있죠. 예. 그런 업체들 뭐 상한가를 갖고요. 뭐 에너지 업체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오늘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게 다른 주식 내릴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돼요? 아니면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리스크 온이 되니까 리스크 온이 아니겠죠. 리스크 오프가 되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주요국 증시가 아닌 우리나라는 빠진다 이제 그런 걸까요? 저는 큰 위험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데 뭐 사실 지금 뭐 미국이 이라는 핵 협정을 뒤집고 제재하고 있는 순간부터 더 나빠질 상황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뭐 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요. 뭐 이라크도 사실
미국이 깡패 같은 짓을 해서 완전 박살을 내놨고 이란이라고 못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이란이 뭐 굉장히 뭐 이제 거기서 뭐 대통령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령관이. 예, 예. 그래서 뭐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린 것 같은데 뭐 조만간 잠잠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TSMC랑 삼성전자의 격차. 예. 이게 좀 그 이 증권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TSMC라는 회사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뭐냐면 알아요? 반도체 업계의 한국 콜마. 그렇죠. 그런데도 압도적인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건 잘하는. 그렇죠. 그러나 본인들 브랜드로 팔지는 않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비메모리 쪽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대만의 삼성전자 같은 업체고. 네. 그런데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좀 앞서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선행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TSMC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두 업체를 좀 비교를 해보면 TSMC가 시가총액이 339조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366조고 직원 수는 TSMC가 48,700명 삼성전자는 103,700명 여기는 냉장고도 팔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팔고 이게 네. 엄청나게 이 그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을 보면 TSMC가 2.65%고 삼성전자가 2.57%입니다. 대만을 이야기할 때 왜 대만이 한국보다 고평가를 받느냐라고 예. 할 때 대만은 한국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이유를 많이 댔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하면 그런 것도 지금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엄청 늘려왔거든요. 결정적으로 TSMC의 주가 수익률 PER은 26.7배고 네. 삼성전자는 15.2배입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는 이익 대비 주가나 시가총액을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 그렇죠. 얘기죠? 네. 예. 뭐 이유는 작년 한 해 TSMC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거꾸로 뭐 안 좋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무역 협상도 타결이 됐을 거고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15일 날 서명한다라고 하니까 예. 중국도 이제 진출률 인하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쪽도 비메모리가 좋다라고 하면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외국계 자금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어떻게였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7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었잖아요. 뭐 그때 뭐 30일, 30몇 거래일 연속 막 네, 기록을 그랬었죠. 세우고. 예. 그래서 7주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계속 7주 전부터 이제 11월 초까지는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순매도 1위 국가에 이제 한국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네. 그 반대로 그 시기에는 대만이 순유입순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3주 전부터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순유입 국가 넘버 3 안에 이제 계속 들고 반대로 대만은 계속 매도가 네. 나오고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TSMC의 이제 글로벌 비중이 높아지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반대. 그러니까 대만 숏 포지션, 한국 이제 롱 포지션. 네. 이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함을 당했었던 그동안 그렇죠. 뭐 삼성전자나 이제 한국의 주식들이 2020년 되면 좀 귀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는 그래 억울하다 하면서도 사상 최고가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ER을 TSMC처럼 받아본 적은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없는데 올해는 될 것 같다는 건 많이 그건 희망적인.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S&P 500이 최근 5년간의 평균이 뭐 15.6배 네. PER이 그런데 예. 지금 18.6배 뭐 19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TSMC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
그거는 이제 모든 주식이 다 그렇다는 거니까 그거는 뉴노멀이다. 그렇죠. 저금리 시대에는 예전 PER 생각하면 안 돼. 예전 잣대를 갖다 대면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시가총액이 한 2억 정도 이익 내는 게 뭐 보통일 수 있어. 100억 예금해봐라 2억 나오나.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점점 더 PER이 높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다만 거기에서 늘 받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까지 깨질 거냐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는데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배당일까 정말? 뭐 이제 대북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중요한 순간마다 한 방씩 쏴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대만도 중국 리스크 생각하면 꽤 그렇죠. 있는데 똑같죠. 똑같죠. 예. 그렇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중국이 지준율 인하한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잠시 후에 모실 전병서 소장님께 그냥 다 물어볼까요? 아니면 살짝 예습을 좀 할까요? 예습 조교... 다 물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조교님 굳이 뭐 그 뭐 제가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잘 아시면서.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다음 주 이야기 잠깐만. 네, 그러시죠. 아, 다음 주 제가 요새 계속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어서 오늘이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네. 분간이 잘 안 가지면 금요일입니다. 화요일 같은 금요일.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엄청 좋아요.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엔 중요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주식이 반등하는 뭐 상승을 좀 가속화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오고 올해 전망을 좀 가이던스를 높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일 수도 있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나오고 올해도 장사 종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네. 시장은 다시 뭐 2200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CS2020. 네. 이게 이제 가전. 다음 주부터죠? 그렇죠. 7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IT 쪽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9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기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이거는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거 바이오주에 영향 주는 재료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반대로 바이오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래 큰형님 가는 날은 그렇죠. 작은형님들은 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싸게 바이오를 살 수 있어요. 음흠. 예를 들어서 13일 날 이벤트가 있는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음 주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한 발 앞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캘린더가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벤트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중간에 하루 쉬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4일 해야 돼요. 아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 방송 들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도 나오겠습니다. 주 4일에도 5일 나와야죠. 아 애사심에서. 그럼요. 주말에 출근합니다. 어렵다 어려워. 여의도 오시면 연락 주세요. 주말에 출근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 네. 월화수목금 중에 이제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주 네. 4일이면 무슨 요일 날 쉬는 게 제일 저 효과적이겠습니까? 할 때. 금 쉬어서 금, 토, 일 내리놀아보자 하는 것도 뭐 좋은 카드인 것 같고 내리놀면 월 쉬어서 월요병 없애보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보니까 수요일 쉬는 것도 아주 아니 월요병 없애려면 일요일에 출근하면 된다니까요. 일요일에 출근하면 월요병 없애줘요. 진짜 부장 되실 때가 됐구나 정말. 그 정떨어지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수요일 일하고 좀 충전하고 목금 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게? 그럼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십시오. 혹시 주 4일을 한다면 월화수목금 중에 어느 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리놓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 예. 저처럼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번 주십시오. 이것도 진보와 보수가 좀 다를까? 그건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지 그럴까요? 말고 알겠습니다. 저도 느낌상은 수요일날 쉬니까 되게 좋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또 금이나 월 이렇게 붙여서 쉬면 또 새로운 뭔가가 되지 않을까? 금, 토, 일을 쉬면 월요일에 더 나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오래 쉬면 감 떨어져요. 그런가?
아무튼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